자, 보겠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입니다. 철강, 화학, 시크리컬한 종목과 또 실적 개선주인 은행주에 관심 있습니다. 카카오베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하락입니다. 철강, 2차전지, 화장품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의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차장 상승입니다. 면세점과 화장품 섹터에 관심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중국의 소비자 관련주인데 역시 중국 소비자 관련주라면 우리 기업의 화장품주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죠. 두 분의 전문가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성훈 과장님, 5월의 첫날입니다. 공매도에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5월 증시는 조정이 이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시장 괜찮을까요? 네, 우선 5월 같은 경우에 뭐 세린 메이라는 그런 좀 애칭 좀 붙이면서 이 5월 달에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얘기했던 게 그 5월 달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뭐 세린 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 이슈가 5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악화를 좀 이끌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도 이 2009년과 2011년에 공매도가 중단된 이후에 재개됐을 때는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공매도 전에서의 어떤 투자자에 대한 이 수급 투자 심리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도 재개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재개에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철저한 종목 상태입니다. 물론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도 1분기 실적 발표된 다음에 항상 좀 시장을 좀 관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어떤 전략이십니까? 코스피 약세는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뭐 공매도를 우려한 부분들도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뭐 4거래일 연속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4거래일 매도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매도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만 공매도를 중단했다가 재개를 한 거지 사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비슷한 모습으로 차익 매물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뭐 충분히 좀 조심해볼 만한 뭐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가 이번이 재개가 되는 게 세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수급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이 최근 들어서 이 국내 증시가 뭐 그래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거래일 연속 매도로는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섹터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나온다는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형주 위주로만 허용을 했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형주 보실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 좀 자세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 정도는 공매도의 영향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성훈 과장께서는 계속 실적주, 실적 시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업종에 주목하고 계시죠? 네, 우선 실적 잘 나온 업종이죠. 뭐 철강, 은행, 화학 업종에 대해서 뭐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2분기 때의 실적 추정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을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 철강 안에서는 포스코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1분기 때의 뭐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도 많이 보여주었고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철강 가격이나 어떤 상승 움직임이 있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도 1분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호실적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의 목표 주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뭐 주가가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긴 하지만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반등세는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 부분은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글로벌 이슈로 좀 봐야겠지만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철강 그리고 화학 업종 안에서 탑픽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좋았던 업종과 종목이 여전히 이번 주도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시는 관점으로 네,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정식 부장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어디죠? 네, 뭐 계속 각 비슷한 섹터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강과 화장품 섹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 이 5월 한 중순 넘어가고 나면 공매도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공매도가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섹터들, 소비재 섹터들 사실 도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급한 매수보다는 조금 천천히 공매도를 좀 살펴보시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가 사실은 안 좋은 이슈가 계속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덜 올랐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뭐 자체 생산하는 뭐 업체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체 생산하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들 좀 부담은 좀 덜하고요. 이 오른 부분이 사실 적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좀 부담 없이 이 들어갈 수 있고 실적적인 면에서도 이 향후에 뭐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모멘텀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2차전지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